터덜박이를 준비해서 얇게 잘라주세요. 비린내를 없애주는 미림 2테이블스푼을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도 1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당근은 50g만 준비해서 채 썰어주시고 실파나 쪽파를 준비해서 총총 썰어주세요. 양파 50g도 준비해서 좋게 썰어주시고요. 팽이버섯은 반복만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콩나물 준비해 주시고요. 차돌박이를 미리 볶아주세요. 그래야 그 고기의 잡내를 없앨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함께 넣어주시고요. 뚜껑 닫고 약불에다 놓고 조리해 주겠습니다. 양념장 준비해 줄게요. 홍고추, 청양고추를 준비해 주시고요. 맛간장으로 간을 해주고요. 고춧가루, 마늘, 참깨, 참기름을 넣고 저어 주시고요. 맛간장이 없으신 분들은 옛날 영상을 보세요. 처음부터 약불에 뒀더니 10분 걸렸습니다. 10분 후 콩나물 비린내가 안 나면은 밥을 한번 젓고 파향이 퍼지도록 뚜껑을 닫고 뜸을 들인 다음에 양념장을 넣어서 맛있게 비벼 드세요. 밑에가 살짝 누른 건데 탄 게 아니고요. 우리가 뜸을 들일 때 약간 얇게 누른 것처럼 맛있는 고기가 아주 바삭바삭하게 익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